지난 3일 마산 3.15 기념관이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지난해 재개관 때는 기념관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다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 3.15 이거 기념관의 지난해 3월 재개관 당시 모습입니다.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3.15 이거 이후 민주화운동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직 대통령 사진 등 박근혜, 박정희 정부의 홍보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비판했던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이 판넬 어디로 갔어요? 여기 걸려있던 판넬인데. 이처럼 엉뚱한 내용들이 전시된 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관람객과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물 교체를 보훈처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훈처장이라는 분이 한번 왔다 갔다고 하더니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승만 독재 정권 이러면은 독재 다 빼라. 박정희 군부 이러면 군부 빼라, 박정희 빼라. 재개관 준비에 참여했던 기념관 자문위원들은 보훈처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민주화운동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3.15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죠. 이후에 가보니까 난데없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진이 걸려있었고. 보훈처는 전시물 교체 과정은 물론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